경기도 남양주의 한 타이어 가게에서 큰 불이 나서 주변 아파트가 정전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밤사이 사건 사고 이성훈 기자입니다. 뼈대만 남은 건물을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켰습니다.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에 있는 타이어 가게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. 영업시간이 아니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이 모두 타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일대 아파트가 정전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창문 밖으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이천시의 한 커피 원두 가공업체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. 건물과 함께 커피 로스터 기어와 원두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. 소방당국은 공장 옆에 있던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비슷한 시각 충북 괴산군에 있는 성불산에서도 불이 나 12시간이 넘게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1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람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현재 큰 불은 잡혔지만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괴산군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투입해 불길을 잡을 예정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